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이제 이날이 밝으면 우리 고국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선거를 합니다. 정직한 사람이 뽑아져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사순절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실 때 우리 인간들하고 전혀 상의를 안 하셨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저하고도 상의한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왜 그렇게 했냐고 따지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확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직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사는 동네에 항아리 굽는 도예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보면 항아리를 굽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도예 작가들은 물건을 만들어서 와가지고 거기서 물건을 만들어서 굽기도 합니다. 그럼 어린 눈에 봐도 그 그릇이 참 예쁩니다. 그런데 그 도예가들은 그 예쁜 그릇을 깨버립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안 들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나오질 않아서 깨버린다고 합니다. 그냥 나 주면은 내가 잘 쓸 텐데 그냥 버리는 게 참 아까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보면 한 번도 이렇게 실패하신 적이 없습니다. 창세기에서 보면 1장에서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까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아이고 이거 보기 안 좋으니까 다시 만들어야겠다 이러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첫째 날도 둘째 날도 창조하시고 나서 보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나서 마지막 날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셔서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하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정직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직한 것을 대인관계에서만 비교를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정직하면은 그것이 정직한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누가 유쾌해요? 내가 내 마음이 유쾌하리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목회를 하는 것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 목회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 딴 거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온 것 단 한 가지.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마음이 유쾌하리라.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효도하는 자녀들은 어떤 자녀입니까? 많은 분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좋은 학교 가고 돈 많이 벌어오고 물론 그것도 효도하는 자녀입니다. 그런데 진짜 효도하는 자녀는 부모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녀입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어도 부모님을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정직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목회 현장에서 또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입술이 정직을 말하고 그 정직한 말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가끔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사람 관계만 중요하실 때가 있습니다. 사람 관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관계에서 저희들이 입술이 정직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